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성수의 목련꽃 필 때면 A마이너로 설명드릴 건데요. 원곡은 C마이너예요. 그래서 이제 A마이너로 치면서 카포를 두 개라면 B마이너가 되고 하나 더 올리면 C마이너가 되죠. 그래서 3카포에서 치는 거예요. 이 곡은 구독자 김정중님께서 꼭 한번 연주해보고 싶다고 며칠 전부터 부탁을 해오셨는데 이 노래를 저는 처음 들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좋아하는 곡이라고 하시니까 천천히 설명드릴 테니 연습해서 한번 올려줘 보세요. 처음 마디를 보면 A마이너에서 미라미파 이렇게 해서 넘어가요. 그러면 A마이너 근음 5번하고 미, 5번, 1번을 동시에 쳐주고 이게 슬로우라 기본 주법인데요. 슬로우라 기본 주법이 근음을 치고 근, 사, 미, 1, 2, 3, 근, 사, 미, 1, 2, 3 해서 한 박자에 세대따는 또 하나가 한 박이 돼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슬로우락 주법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A마이너에서 미를 쳐주고 나머지 이제 채워주는 거를 4, 미, 1, 2, 3, 4, 미, 1, 2, 3 이렇게 쳐줘도 되지만 저는 여기서 미를 치고 나머지 채워주는 박자는 이 멜로디 음을 살려주기 위해서 요 위에 줄에서 채워줬어요. 박자 길이만큼만 총 12비트를 쳐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구독자분이 제가 이제 이거 기본 아르페지오 그 주법이 익숙해져 있어서 제가 여기 위에 줄을 올려서 뭐 4번, 3번을 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어색하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냥 기본 여기 3번, 2번, 1번에서 치는 줄로 그냥 채워줘도 되냐고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물론 이제 코드 구성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채워줘도 전혀 문제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저도 처음에 그렇게 연습을 했고 근데 이제 멜로디를 치기 위해서는 치고서 이보다 낮은 음에서 채워줘야 이 음이 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친 거는 저도 여기 밑에 줄에서 주로 많이 쳤는데 지금 이제 다시 치라면 그것도 아마 여기 위에 올려서 이제 멜로디보다 낮은 음에서 될수 있으면 채워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뭐 치기 편한 거로 그냥 치셔도 되고 나중에 이제 한참 치다 보면 소리가 더 좋게 들리는 음이 있을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찾아서 치시면 되니까 저는 이제 근음하고 첫 마디에 처음은 항상 근음하고 멜로디를 같이 치는데 5일 동시에 쳐주고 미, 4, 3, 2, 3, 4, 5, 4, 3. 그 다음에 라미는 여기 이제 5플랫에서 원래 A마이너 이렇게 1, 2, 3번 줄 3개를 잡죠. 근데 여기서 이제 2개 음만 필요하니까 라미 해서 1번, 2번. 라미.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 이제 D마이너로 넘어가요. 첫 번째가 5일 동, 4, 3, 2, 3, 4, 5, 4, 3. 하고 두 번째 마디는 D마이너에서 파, 레, 도, 레 해서 G코드로 넘어가는데 D마이너 근음 4번하고 파를 쳐야 되니까 여기 1번 4, 1, 동, 4, 미, 1, 2, 3, 4, 3, 2까지 치고 아, 미, 1, 2, 3, 4, 4, 미, 1, 레, 도 이렇게 여기 2번 레, 도 4, 1, 동, 4, 미, 1, 2, 3, 4, 4, 미그두 마디를 천천히 연결해 보면 미, 미, 그다음에 세 번째 마디는 이제 G 코드에서 레, 시, 솔, 파, 미. 그러니까 여기 시, 솔, 파, 미 해서 가네요. 레, 시, 솔, 파, 미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G 코드에서 3플랫이 2번 여기 레를 눌러주시고 근음 6번하고 레, 6이 동, 사, 3, 2, 3, 4 여기도 마찬가지로 멜로디를 레를 쳐주기 때문에 채워주는 박자는 여기 위에 줄로 올라온 거예요. 4, 3, 2, 3, 4, 6, 4, 3까지 치고 시는 여기 7플랫의 1번 줄 1, 여기가 시죠. 그 다음에 시, 솔은 8플랫의 2번 줄. 시, 솔, 파. 파는 6플랫의 2번 줄이죠. 시, 솔, 파. 이 솔을 조금 더 길게 쳐주고, 시, 솔, 파. 그 다음에 네 번째 마디 C 코드에서 미 이렇게 넘어가요. 다시 세 번째 마디. 레, 6이 동, 사, 3, 2, 3, 4, 6, 4, 3. 시, 아, 시, 솔, 파.
다음에 네 번째 마디는 C 코드에서 미 하고 E7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그럼 한 번씩 미를 쳐야 되니까 그놈 5번하고 미 1번 줄이죠. 5, 1, 0, 4, 3, 2, 3, 4 그리고 E7으로 바꾸고 6, 4, 3, 2, 3, 4 C에서 5, 1, 0, 4, 3, 2, 3, 4 6, 4, 3, 2, 3, 4 이렇게 되죠. 세네 번째 마디를 천천히 보여드리면 레, 레, 시, 솔, 파, 미 이렇게 돼요. 다섯 번째 마디 Am에서 미, 도, 시, 라, 미, 솔, 파 이렇게 넘어가는데 여기는 이제 Am는 5플랫에 1, 2, 3번 하고 7플랫에 여기 4번. 보통 이제 여기 밑에 줄에서만 칠 때는 제가 이제 1, 2, 3번 이렇게 세 개만 잡았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4번 줄이 필요해요. 멜로디 이제 채워줄 때. 그래서 이렇게 7플랫 4번 이렇게 잡는 게 Am거든요. 잡고 미는 여기 2번 줄, 멜로디는 여기 2번 줄. 그리고 근음은 라, 개방형 라를 써주는 거죠. 그래서 미를 해야 돼서 5, 2, 0, 4, 3, 2, 3, 4 그 다음에 도, 시, 도시를 치는데 여기는 8플랫에 1번 줄이 도예요. 도시 그 다음에 7플랫에 1번 도시 그 다음에 라는 라미 라는 여기 1번 줄이 라죠. 그리고 2번 줄이 미 라미 여기서 5, 2, 0, 4, 3, 2, 3, 4 도시 라미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디는 D마이너에서 솔, 파, 파, 미, 파, 레, 미, 파 이렇게 가는데 솔을 쳐줘야 되기 때문에 D마이너에서 여기 1번 줄도 같이 잡아야 되니까 아예 2번, 1번을 다 동시에 다 잡아요. 1, 3, 2번, 1번 이렇게 D마이너에서 그러면 D마이너 그럼 4번하고 솔 1번이죠 멜로디 4일 동시 치고 솔, 파 그 다음 새끼를 바로 떼어줘야 돼요. 4일, 동, 3, 파 솔파 그 다음에 파미파 삼이 여기서 파미파 삼이 채워주는 박자는 파미파 삼이 그 다음에 레미파 다시 여기 2번 2번 미파 이렇게 되죠. 연결해보면 파 여기서 솔 솔파 두 마디, 다섯, 여섯 번째 마디를 연결해보면 5플랫에서 1, 2, 3번, 7플랫에서 4번 미, 도, 시, 라, 미, 솔, 솔, 파, 파, 미, 파, 파, 미, 파, 레, 미, 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디는 C코드에서 미를 쳐줘야 되기 때문에 C코드 그는 5번하고 미, 1번 슬로우라 한번 쳐주고 5, 1, 0, 4, 3, 2, 3, 4 그 다음에 E7에서 레, 도, 시, 라 해서 끝나요. 그러면 2를 잡고 여기 7 7 음이 요 레이기 때문에 3플랫에 2번 줄 레를 같이 잡아주셔야 돼요. 이 코드에서 레 그러면 이 코드 근음 6번하고 레 멜로디를 2번 줄을 갖춰주고 6이 동, 4, 3, 2 4, 3, 2 도, 시 6이 4, 3, 2, 5, 시 그 다음에 마지막 여덟 번째 마디 라로 이렇게 끝나거든요. 다시 일곱 번째 시, 미 레, 3, 도, 시 라 마지막 여덟 번째 마디 이제 A마이너에서 라 해서 끝나는데 A마이너 그놈 5번하고 라 멜로디는 3번 줄이죠. 5, 3, 동, 4, 3 여기까지만 쳐주고 도시라미 도시라미라 한 다음에 이제 노래 들어가면 되거든요. 거기를 다시 A마이너에서 라 5 3 0 4 3까지 치고
2번 줄 도시 라는 3번이죠. 그 다음에 미는 4번 미, 그 다음에 5번 줄 도시 라 미라 이렇게 7, 8번째 마디 다시 연결해서 보여드리면 미 4, 3, 2, 3, 4 4, 4, 3 도시 라 도시 라 미 도시 라 미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노래 봄바람 이제 슬로우랑 한 마디 이제 두 번씩 쳐서 이게 한 번이니까 미 1 2 3 이게 이제 두 번을 치는 게 한 마디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코드가 한 마디에 두 개 있을 때는 근음 치고 3 2 1 2 3 코드 바꾸고 1 2 3 이렇게 쳐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래 부분은 이제 잘 하시니까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세요. 이거 꼭 올려 주셔야 돼요. 영상 보고서 연습하시고 멋지게 한번 영상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